가수 저구 씨가 오늘 스타다크의 주인공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스타긴 했는데요. 그동안 어디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저구 씨의 참모습을 오늘 스타다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 레드 레인. 발음 좋네요. 네. 한 카페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오, 레드. 혹시 붉은 악마? 남녀노소 불구하고 총출동. 이들이 기다리는 주인공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뭐 쌓였던 스트레스가 그냥 싹 녹아져 내리면서 폭발력 넘치는 가창력의 소유자. 멋있잖아요. 인간적이고 정말 사람답고 사람을 좋아하고. 도대체 그녀는 누구일까요? 아, 멋있다. 오늘 스타다키의 주인공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저구 씨를 소개합니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저구 씨 공연장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정말 시원한데요. 열띤 공연을 마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온 그녀. 네,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팬들에게 둘러싸였네요. 네, 팬 서비스도 공연만큼 화끈합니다. 처음 저는 날 받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가짜뉴스 좋으시고. 아, 무대 매너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 찍으러 막 달려왔어요. 바로.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고 또 관객들 되게 사랑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불과 1년 만에 달라진 그녀의 가수 인생.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요즘에 좀 인기 좀 실감하세요? 아주 많이요. 너무 감사하고. 이래도 되는 거지. 어딜 가더라도 지금 정말 정말 행복할 정도로 많은 사랑 주셔서 지금 거의 뭐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구, 그녀는 과연 누굴까요? 저구 씨 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진짜 집이고요. 네, 저 처음부터 제 신발 이거는 우리 조카 장난감 식구가. 아니 그 외 거는 다 네, 가족들 거. 여기만 제 신발이고요. 아, 그래요? 1층은 함께 사는 가족들의 공간, 2층이 바로 저구 씨만의 공간인데요.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그녀의 방은 어떤 곳일까요? 오, 궁금해요. 오, 최초 공개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그녀의 감성을 엿볼 수가 있네요. 자, 드디어 최초로 공개되는 그녀의 방. 제 공간이에요. 뭐, 거의 여기서 많이 있어요. 소파에서. 네.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지금 뭐 정리 좀 하는 거예요. 아까 내일 그 뭘 지금 할까 좀 생각해서. 네. 공연 있을 때도 뭘 하면 좋을까,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까, 어떤 노래를 해드릴까,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그녀의 책꽂이에는 특별한 보물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체 제가 했던 앨범이에요. 아마. 이렇게 많은 앨범이 있으리라고 대중들은 상상을 못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제 앨범이에요. 20년간의 무명 생활 동안 그녀는 총 8장의 음반을 발매한 중견 가수죠. 내 아이 같아요. 소중하죠. 굉장히. 그때그때 그때 만들 때 그 마음이나 그런 것들 기억나서 어떨 때는 막 울어요. 혼자 좋아서. 이렇게 시간을 거쳐왔구나. 힘겹기까지 했던 오랜 무명의 시간들, 그 긴 터널 속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건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이 아닌 뭐 댄스 뭐 여자 걸그룹 뭐 이런 것도 저런 제안도 왔었고요. 아. 아마 제가 연예인이 되고자 했으면 좀 일찍 데뷔를 했을 거예요. 어떤 그런 장르를 택해서 갔겠지만 저는 고집불통인지 그거 외에는 제 감정이 안 움직였어요. 정말 이런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근데 소위 말하는 그런 노래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 말고 그냥 가수 한번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을 기다리는 게 오래 걸렸죠. 그렇게 해서 찾은 지금의 자리. 그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청춘과 꿈이 그간의 음악 여정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때에도 그녀는 수많은 드라마 OST를 부르며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무명의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모든 걸 내려놓으려던 그 순간 그녀에게 찾아온 한 줄기의 빛, 바로 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 출연이었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녀는 소위 스타가 됐습니다. 언더 가수나 무명 가수들의 제가 약간의 파랑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운이 제일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을 때도 조금만 돌아봐 주시면 진짜 정말 음악을 미쳐서 하는 사람들 또 음악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분들의 음악도 조금만 소극장에서 하든 어떤 뭐 길거리에서 하든 좀 많이 좀 봐주십사 하는 게 저 바람이죠.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용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 사랑. 네, 자신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근데 땀이 좀 나시네요. 네, 노래하면 땀이 나죠. 어. 저는 공연을 하면은요, 네. 2시간 공연하면 처음에 한 몸무게에서 한 2kg 정도 오. 빠져요. 노래 다 끝나고 나면. 아 진짜요? 예. 네. 그래서 끝나고 많이 먹어요. 다이어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먹고 노래를 하면 쭉 빠져요. 세상에 거친 비바람이 불어올 때도 그녀가 노래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그건 바로 앞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과 과거 자신을 지켜준 이유 때문이죠. 내려두었던 사랑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나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쓰나들어 부르겨 아는 채 늘 다리 정들어 가는 집을 누가 뭐래 지탱해준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여기 계시다는 정보를 듣고. 저구 씨는 음악 동료이자 선배 가수인 조덕배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 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우리 동생이 저를 위해서 공연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진짜. 어떤 약보다도 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 힘이 됐고 그랬어요. 저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신 그런 가수분이세요. 근데 아프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공연을 우리 선배님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건강하게 다시 일어서시라고. 그래서 기도 같은 마음으로 앵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후배 가수 저구 씨의 응원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은 조덕배 씨. 이제는 동료들과 공연까지 앞두고 있다고요? 너 손에 땀 난다 저구야.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라고 놀라는 그녀. 바로 중남미 예술인 홍서범 씨죠? 보약 먹어야 될 사람 당신이야. 알았어. 아유, 웬일이야? 홍서범 씨가 말하는 저구 씨는 어떤 가수일까요? 저구는 볼 때마다 또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을 주는 가수죠.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가수예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약속을 너무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방송국에서 두 사람 약속하는데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요새 복치고 있어 그래서. 오랜 시간 그녀의 꿈을 응원해준 동료들. 공연을 앞둔 조덕배 씨를 위해 저구 씨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집에다가 갖다 놓고 저구 노래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크리스탈 병 같아요. 너무 이쁘다 야. 저구 씨 역시 음악을 하는 동료들에게 항상 큰 힘이 되고 장기 있습니다. 장기 공연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 이 목이나 기관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니야. 다 드려야 되는데. 그녀를 지켜주는 또 그녀가 지켜야 할 이들이 있는 한 저구 씨는 용기를 내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구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그러니 나를 어떻게 놓겠어요. 내 음악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내 음악을 대중들이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죠. 20년이 넘는 세월을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살아온 그녀. 피스 너무 좋아요. 가수 못 때려치지. 네, 이 세상에 음악이 있는 한 그녀의 꿈도 영원할 겁니다. 네, 긴 무명 시절을 딛고 일어선 가수 저구 씨. 이렇게 자신처럼 어렵게 음악을 하고 있는 선 후배들을 위해서 이 음원 수익의 일부를 기부 중이라고 해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저구 씨의 노래 앞으로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네. 시절을 겪었으니까 후배들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네. 좋아하면 확실히 못 때려치는군요.